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 뭐 먹나요? 자, 오늘은 동네 빵집에서 빵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나요? 빵 좋아하세요? 빵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손손. 저는 빵 좋아하고요. 마린이 뭐 어쩔 수 없이 드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보통 아, 마린이 오늘 갸름해 보여요. 아, 근데 제가 근데 지난번에 얘기를 못했는데, 아유, 계속 까먹었어. 아, 눈물이 빵 좋아하세요? 초코님이 그 있잖아요. 많이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거금 20만 원 또는 되는 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약을 지어서 네. 주셨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그 만들어준 약 드시고 계십니다. 네. 많이 왜 자랑 안 하세요, 우리 정말. 초코님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이야, 초코님이 진짜 그래도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그게 지방을 빼는 거래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얼마나 너무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어쩐 정면을 보세요, 완인이 턱선이 살아있다 오늘 자꾸 삐딱. 왜 그래요, 정말? 아, 턱선이 살아났어요. 이거 있잖아. 어제 그 남은 밤빵을 먹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주변에 빵집이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일찍 못 났는데도 있고 품절된 것도 많고 하고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럼 지난번에 안 먹어봤던 거 한번 시켜보자 해서 안 먹어본 걸로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너무 용기가 너무 예쁘지? 얘좀 봐봐.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다니까? 이거 아는 사람 드셔보신 분안 계십니까? 드셔보신 분. 그 요거트예요, 요거트. 유자 요거트. 건강한 밤 같아. 그쵸? 맛있어 보이죠?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니까? 밤빵만 많이 사려고 그랬는데, 많이 사지 못했네? 요거는 생크림. 생크림. 요거트, 유자 요거트입니다. 이거 사다 놓고, 날짜 지나 또못 먹잖아.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요. 자, 빵 종류는 밤빵, 양버터, 이거는 뭐였죠? 모닝빵, 요거는 모찌모찌 모카, 그리고는 우유 생크림빵, 요거는 머핀하고 요 마늘바게트, 소보루빵, 하트베리라고 뭐 크림치즈가 들어간 거래요. 그리고는 크랜베리 네, 크림치즈입니다. 크랜베리 크림치즈, 요거는 바게트 피자빵. 네. 이렇게 있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우리? 따뜻하게 데운 피자. 그래. 난 여러분들의 사랑이 먹고 싶지만, 따뜻하게 데운 바게트 피자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그 꼬다리 안 드시고요? 꼬다리 좀 마지막이요. 웬일이야. 일단 좀더 부드러운 쪽부터 먹으려고요. 밤식빵? 아직 밤식빵 진짜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할 만해요, 진짜. 네.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친구 갔다 왔어요. 맛있네. 피자빵은 중간 이상 항상 기본 이상하는 것 같습니다. 바게트 위에 알죠? 피자 토핑. 이거? 글쎄다. 많이 질기지 않고 괜찮아요. 이걸 다 맛보여주고 싶어도 맛을 보여줄 수가 없네.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김장하러 오시는 분, 도와주러 오시는 분. 제가 밤빵 항상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어렵지 않지. 갈대 하나 싸가지고 갈 수도 있어. 마무리까지 잘했을 경우.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누님 어떻게 오시려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너무 뽕냥은 예쁘다, 그지?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맛있죠? 독한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 이거 좀 보류해 드렸는데. 보리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개만 더. 네, 두개 먹었잖아요. 요거 꼬다리 어차피 제일 안 되실 거잖아요. 합리화.
다음은 원래 연유 크림빵이 또 길다랗게 있더라고요. 이만하게 있었는데 그 친구 막 주문하려고 하는 찰나에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못 아, 시켰어요. 결제 바로 전인데 품절됐어요, 갑자기. 20년만 기다리라고요? 아니요, 됐어요. 막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요. 오빠가 왜 기다려요? 근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거 먹을래.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우유 크림빵이래요. 근데 일반 크림빵이 아니라 우유 크림빵은 어떤 맛일까? 과연. 아, 이거 발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유. 그래요. 자, 우유 크림빵. 나는 이렇게 고전적인 빵들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때? 막 버터크림빵 이런 거, 막 소보로 단팥빵 이런 거, 야채빵 이런 거안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고전적인 빵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유 크림빵. 냄새는 좋아요, 일단. 냄새 좋아요? 네. 먹어봐요. 일단 이 집이 좀 맛있는 게 뭐냐면 항상 제가 빵 먹을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보는 게 그나마 빵집은 진짜 반죽이 맛있어야 돼요. 빵 반죽이 진짜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요. 그렇다고 팍 푹푹 꺼지는 게 아닙니다. 바게트가 질기지 않으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어주면서 먹는 이 맛. 땅콩크림 빵? 저도 좋아요. 버터크림이네요, 네. 역시. 돌아, 돌아. 버터크림이지만, 맛있네. 나 반죽은 할게요. 슈크림도 좋아해요. 슈크림은 맛있기가 참 힘들어서 잘안 먹게 되는데. 맛있는 집에 슈크림은 뭐, 먹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땅콩 크림빵 드시고 싶으시면 대원당 주문하세요. 김민님 항상 조심하세요. 추억의 땅콩 크림빵도 맛있는데 파는 곳이 별로 없다. 아, 어디서? 오, 땅콩 크림빵 좋아하세요, 솔찬님? 그거 대원당이 안 파나? 있죠. 땅콩 버터시빵? 그 우유 크림빵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바나나니 정말 제과 제빵순 아닙니까? 보통은 우유 뭐 먹으러 가자. 우유를 우유 크림 만드는 게 오리지널로 만들면 진짜 제일 만들기 힘들어요. 마카롱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아무튼 기본 베이스는 버터예요. 이영.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자구용. 미운하고 나 우러빵이들 뿐. 나도 밤빵 먹고 치파용. 극성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극성이. 쏘리. 역시 좀 쑤시하네, 어머. 고마워. 생크림 꺼내놨으니까 생크림 한번 좀 담가봅시다. 그래요. 그럼 먹어봐요. 저도 우리 오빠 입만 믿고 사 먹어볼게요. 저희 엄마랑 저랑 그걸 엄청 좋아해요. 아, 정말? 엄마도 이거 드셔보셨어요? 초코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먼 그대처럼 바라만 보다가 봐라. 생크림을, 여기 또 생크림을 팔더라? 그러게요. 여기에는 뭘 찍어 먹어야 되냐면요. 뭘 찍어 먹을까요? 이마트에 샀어. 바나나님 좋아하시는 쓱 배송 있나 모르겠네요. 어디가 잘 어울릴까요? 당연히 이거죠. 모 하나 찢어요, 빨리. 모닝빵. 모닝빵은 항상 보면 기분 좋아. 네. 모닝. 하루에 세 개나 드세요. 하루에 세개 드시면 장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겠어요, 장이. 생크림? 맛있는 생크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네가 맛없는 생크림을 먹었나 보다. 아, 따로따로 먹는 건가요? 그쵸. 킬 하고 싶네요. 안 보여. 나는 항상 요거 있으면 여러분들 화장해주고 싶어요. 퍽퍽퍽퍽. 퍽퍽 같은 느낌. 이 느낌, 이 소리 들려? 무심하게. 여러분! 도토리 같다. 좋아요. 여기다, 아, 이걸 하면 되겠네. 이걸 후벼 파는 거지. 살짝 달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괜찮네. 처음엔 찍어도 되네요. 소라, 니 얼굴이야.
눈을 만들었어. 코랑 입이 없네요. 네? 코, 이거 입안 보여요, 아, 입이요? 지금? 아, 입이 입이군요. 삐뚤잖아요, 지금. 신경질 났어요. 크림 맛 어때요, 선생님은? 크림 먹을 만해요? 이거는 생크림을 그러면 안 돼. 이집 혼나야겠네. 이집 혼나야겠어. 여타 다른 집에서 파는 생크림이랑 좀별 다르지 않고, 이거는 생크림이 아니라 휘핑크림으로 만든 그거 가공 크림이네요. 이 아줌마 아저씨는 좀 혼나야겠네. 와플에 많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 막. 그러게요. 와플. 두 개나 샀는데 3,000원, 2,000원이거든요, 하나에. 웬일이야. 뭐니뭐니 해도 빵집은 생크림이 더 맛있어야죠. 진짜. 이렇게 판매까지 따로 생크림을 판매할 거면 100% 동물성 생크림을 만들어야지. 케이크는 이런 거, 이거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케이크 안 시켜요. 처음 이제 한두 번까지 점수가 너무 괜찮았기 네. 때문에 이제 생크림까지 이제 간 거야. 근데 생크림은 아니네. 이건 생크림이 아니지. 그래. 크림 맛집은 아닌가 봐요. 진짜 생크림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러게요. 진짜 생크림은 푹푹 떠서 입에 한 가득 넣어서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맛있잖아요. 여지껏 그래도 저희가 만든 크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설사님 해보셨어요? 생크림? 뭘로? 집에 휘핑기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 휘퍼를 한 거야? 손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맛이 납니다. 힘들어요. 내일 빵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생크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탕의 양이 가장 중요하죠. 내일 빵꼭 드세요. 다음 뭐 먹을까요? 앙버터 먹어볼까요? 과연 버터는 어떤 거에 썼을까 궁금하네요. 자야만이. 손으로 생크림 휘핑하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누나. 누가, 솔찬이 그거 세팅이 없어졌다. 아, 또 사라졌어요? 도깨비 방망이 이용해서, 맞아. 도깨비 방망이 해도 돼. 현명하십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가능합니다. 버터 굵기가 생각보다 얇네. 나 굵은 거 딱지색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스타일이 더 좋아요, 차라리.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싫어해. 느끼해. 왜냐하면 진짜 맛있는 버터도 아니고, 뭐 진짜 맛있는 좀 고급진 버터면 먹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는 통팥을 좀 많이 사용하셨네요. 통팥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팥이 좀더 네. 건강한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적당히 달달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팥에서 되게 고전적인 맛이 납니다. 옛날 팥맛 덜 나고요. 끓였나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네. 팥을 잘못 삶거나 네. 아니면 설탕을 좀 적게 넣었거나. 설탕 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버터는 보통. 버터는 그냥 네. 저렴이 버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아! 이런 팥맛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직접 만드시나 봐요, 팥을.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맛 같은데? 괜찮네. 뭐 엄마나 할머니가 직접 만든 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나쁘지 않아. 근데 저 이런 고전적인 맛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빵은 우유랑 먹으면 딱이라고 하는데, 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빵 먹을 때, 디저트 먹을 때 우유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달아서 느끼해서 입을, 혀를 마비시키려고 우유로 코팅시키는 거잖아요. 더 고소한 이유도 있지만, 맛가림용 아닌가요, 우유? 그러게요. 밤빵은, 베스트 메뉴 될것 같아요. 인정.
밤식빵. 이밤좀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알차게 들었어요. 또 재료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맛있는 건 아니야. 맛있는 밤이어야 한다. 오늘 진짜. 밤처럼. 아니, 앞에 있는 하얀 빵은 뭔가요? 하트베리라고 이름이 일단 하트베리입니다. 크랜베리 반죽에 그 반죽에다가 그 다음에 크림치즈에 크랜베리를 넣어서 구워낸 빵이에요. 반죽에도 크랜베리가 들어있고 크림치즈에도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그래서 시켜봤어요. 하트베리. 크림치즈만 있으면 너무 느끼하거든. 한 번씩 크랜베리나 다른 것들이 좀 약간 잡아줘야 돼, 맛을. 크랜베리가 은근 맛있어요. 잘 어울려. 내 마음을 받아줘. 잘라볼게요. 맛이요? 너무 약간 좀 맛있다. 배 많이 안 부르면서 입에 상큼한 상큼내를 네. 갖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소리가 왜 그래요? 베이글 자를 때처럼 그런 소리가 나네. 하트가 작아졌어. 일부러 그렇게 자른 네. 거예요? 아! 멋있다. 크랜베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네가 이게 더 가야겠어요. 좋을까요? 네, 그쪽 면이. 갈수 있어요. 좀 멋있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그게 뭔 말이야? 지금이 더잘 보이는데, 안 움직이는 게더잘 보이는데, 많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도구의 좀 힘을 안 이용해서. 돼요. 앉아요. 못 제이님 잡네. 눈을 좀 치워주세요. 빨리 앉아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운동 끝. 자, 누가 더잘 보여요? 나와라, 가제트팔. 아빠, 오빠 여자 아니야? 오빠 남자야? 일단 반죽 괜찮고요. 잘 보여? 맛은 어때요? Very very cream very 반죽도 very 위에 크림치즈도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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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very check the very 일단 크림치즈 맛은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단은 그럼 2단은 어때요? 2단은 일단은 뭔지 알수 있어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크랜베리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적은 느낌. 적금을 좀 붓는다고요? 적은 느낌. 네? 적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근데 조금 느끼합니다. 크림치즈. 크림치즈 많이 들어있네요. 빵에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빵에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가면요, 뭐 막상 먹자는 식감이 어떠냐면 빵이 덜 익은 것 같아요. 식감에 그런 느낌이 있네요. 빵 구워서 드셔보신 분안 계십니까? 그냥 빵을 이렇게 한입 베어 물면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있으면 꼭빵 반죽이 좀덜 익은 것 같은 그런 식감. 촉촉해서 크림치즈는 촉촉한 게 아니야. 그쵸, 이게 촉촉한 게 아니다. 묵묵한 거지. 오빠, 왜? 그래도 크림치즈 좋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크림치즈 많이 들어도 맛있다고? 우리 은기누나, 혀를 두껍게 코팅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은기누나, 웬일이니?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우리 은기누나는 삼겹살을 식혀서 먹는 걸 좋아하겠네. 입안에 온통 코팅되어 있는. 삼겹살 비계 그 식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차가워졌을 때. 크림치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은규나는 삼겹살 먹을 때그 기름 빼는 구멍 없는 불판에다 구워 먹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불 끄고. 그리고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 기름으로. 좋네요. 웬일이야, 은규나 오늘 잡혔어. 우리 은규나. 좀 드실 줄 아시네요. 기름 손이요. 식감 한번 가볼까요, 소리? 마늘 소리가 바게트. 왜? 네, 소리. 중간 이상, 이거는 기본 이상합니다, 이것도. 마늘 바게트도. 마늘 바게트는 맛이 맛없는 거. 없어, 없어. 마늘 바게트가 맛없다는 거는 미친 네, 그 거예요. 진짜 빵을 못 만드시는 거죠?
그만. 근데 이거 딱두 조각 들어있었어요? 뭐야, 이거, 더, 아, 이건 더, 같이 이렇게 아니, 들어있었어요? 더 먹고 싶어서 그런가? 뭐 이유를 말해요. 뭔가 되게 아쉽잖아요. 더 있지. 이거 먹어봐요. 이것도 안 먹어본 건데, 이거 이름 맞춰봐요. 이거 뭐게? 이거 뭐 실내화 아니야? 그렇네요. 겨울 실내화. 아까 모찌모찌 모. 모칼? 이거 오늘 영어 하셨어요? 오늘 영어 배우셨어요? 이거는요, 안에 이게 들었어요. 뭐야? 찹쌀. 찹쌀과 안고. 안고, 안고, 모찌모찌. 아, 아까 말해줬지. 네. 모찌모찌! 안고성. 아, 맞아. 아니야, 아니야. 소찬이, 근데, 빠바, 그 찰떡빵 있잖아. 나도 가끔씩 이런 질감의 빵을 먹고 싶어서 진짜 어쩔 수 없어. 한 번씩 사 먹는단 말이야. 항상 실패해요. 와, 걔는 너무 독해. 그지? 막, 네. 항상 한, 뭐 이렇게 좀 남기게 되더라고, 걔는. 인정. 위에 얘는 또 소보로가 올려져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다가갈게요. 소보로가 있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견과류도 하나 숨었네요, 저기. 아, 몰라, 몰라, 잡았다. 잡았는데. 왜? 커피 향이 나요. 모카 향이 납니다. 뭐지, 못하니까. 향만 느껴져서 맛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르신 있는데 좋아해, 맛이야. 초코님 한 조각 드릴까요? 찹쌀이 들어가면 식감이 일단 좀 좋잖아. 예. 은근 빵이랑 잘 어울려요. 먹을만 하네요. 쫀득쫀득. 아니면, 아닌가? 몰라. 이거는 진짜. 다맛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게요. 쫀득쫀득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무튼 뭐 지금까지 먹었던 빵들 중에서 제일 달아요. 위에 이거 때문에 소보로 모카 때문에 그리고 속에 팥도 있어가지고 제일 달아 먹은 빵 중에. 그러게, 근데, 여기 쓰는 팥이랑, 여기 쓰는 팥이랑 또 다르네요. 그건 통파, 여기 갈려진 파. 네. 얘는 싸제 같아요, 싸제. 얘는 설탕이 더 많이 흡수하잖아요. 쟤는 통 안으로 많이 침투 못하고. 그쵸. 공구할까? 택배비 착불. 진짜 무조건 착불. 많으니까 택배비가 막 몇만 원, 5, 6만 원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와요. 밤식빵은, 어디지? 아, 4,800원. 4,800원이래. 네, 두 덩어리. 요거에, 요게 이렇게 해서 네. 두 개가 있어요. 4,800원. 북한. 왜냐면 내가 그 마음을 알거든. 주변에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해. 좋아하는데, 진짜 자기 입맛에 맞는 빵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빵을 먹는 경우도 많거든. 맞아요. 아쉬운 대로 빠바라도. 한 덩어리에 5,000원, 4,800원 받아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맛이. 그럼 딴데 가면 요 조망만 한데 5,000원 하는데 뭐. 네. 얘는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다른 데는 비싼 데더 많아. 이 크기가 이거 안 작아요. 내 얼굴만 해요, 여러분. 자, 거의 다 가려요. 진짜 이게 두 덩이 있다니까 이만큼. 네. 이거 봐, 안 작아. 내 손으로 잡았을 때 봐봐 여러분들. 이게 뭔 작아? 크지?
말 나온 김에 밤빵 먹어볼래요. 방부제가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과자, 음식, 밥, 맛, 다 먹는 것도 다 방부제 다 들었어요. 저는 방부제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뭐가 그래서 유통기한이 긴 거, 긴 애들은 더 많이 들어갔겠죠? 여기는 택배 아니에요. 하. 몰래 주문하게? 그렇지. 밤이 근데 엄청 달아. 지금 밤이 맛있을 땐가? 아니요, 가을에 잘 맛있어요, 가을에. 가을. 가래. 몰라, 일단, 색깔도, 집에서 밤을 굽거나 삶아 먹으면 이렇게까지 호라친 하는데 좀 노래요. 맛있어. 공부는, 괜찮아. 수고비 좀 주면 되지. 마카롱님. 수고비 좀 주면 되지. 근데 괜히 택배 하려고 하면은 빵을 더 많이 사야 돼. 그니까, 감자 밤 택배. 식빵만 주문하는 거야. 여러 개. 그래, 밤 식빵만 주문해가. 나 네. 이렇게 나눠서 다 보내주면 되지. 아예 그 업체에 전화를 하는 건데, 가게에. 주문하는 거 미리. 사장님, 저, 뭐, 한, 뭐, 2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괜찮네요. 어제 그 바삭바삭한 밤식빵? 공동 구매해서 우리 나눠 먹어요. 부모님 진짜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소개 식빵 사 먹으면은 한 번에 많이 못 먹겠는 이유가 뭐냐? 내용물은 먹을 만하더라도 이 식빵 자체가 너무 질기거나 푸삭푸삭하고 건조해서 얼마 못 먹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맞아요. 이제 촉촉해야 돼. 기본적으로 일단 빵이 맛있어야 되고, 밤도 더 맛있으면 더욱. 금방 샤워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딱 스킨만 발랐을 때그 느낌. 좀만 잘라주세요. 달라고요? 그럼요. 밤만 쪽쪽쪽 빼드시면 안 됩니다. 힘! 저절로 막 세게 힘안 줘도 돼, 여러분. 우와. 잠깐만요. 반만 남았어. 근데 원래 이 겉에가 맛있어요, 여러분. 밤도 맛있지만 겉에도 맛있습니다. 오늘 먹어도 맛있네요. 그치. 이거 봐, 속이. 이렇게 봐. 건조한 애들은 막 소리 나고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 맞아요. 부스러기가 진짜 많이 떨어지죠. 이런 게 간식으로 딱이거든, 간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식빵 좀 뜯어먹다가 물릴만 하면, 물리지도 않지만 물릴만 하면 밤이 막 씹히면서 또 다음 식빵 또 뜯게 만든다니까? 목안 맥혀. 오빠 마음이 맥히는데. 빠바 반신빵보다 너무 괜찮네요. 비교 불가. 항상 그리워서 한 번씩 사잖아? 다못 먹어요. 항상 실망. 그렇지. 만약에 집에서 혼자 빵 먹는다 그러면 저는 밤식빵만 먹을래요. 아니면 택배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리고 알려줄까요, 여러분? 따로 주문하시길 그냥 여러분. 그게 덜 번거롭긴 하죠. 그렇지. 네. 근데 조금은 생각해줘야지. 뭐, 우리가 근데 한 번에 이제 날짜를 맞춰가지고 한 번에 다 그냥 포장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도 생각은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잘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빵 드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밌는 친구들, 안녕.